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텔에서 서비스를 요청하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네. 그래서 서비스는 뭐 음식을 공짜로 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호텔은 방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방 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요. 네. 이런 서비스를 잘 챙겨 먹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요청을 해야 된다. 해달라고. 그렇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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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표현은 모닝구 코루를 해주세요. 모닝구 코루를 해주세요. 모닝구 코루를 もらえますか? 그렇죠. 모닝 코를 모닝구 코루라고 하는데요. 네. 야, 이거 참 정말 참 이거 마음이 착잡하네요. 왜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영어 강사잖아요. 네. 그런데 아침에 깨워주는 콜을 모닝콜이라고 해도 알아듣겠지만. 듣지만. 정확한 표현 뭔지 아시죠? 뭐죠? 에이, 왜 이러세요? 뭘까요? Wake up call. Wake up call. 하잖아요. 네. Wake up call이 일반적인 말이고, 모닝콜은 네. 뭐 쓰고 싶다면 쓰지만 되도록 쓰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판에. 이 모닝콜이 일본에서 온 걸까요?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네.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나 마나 이 어떤 약간 어색한 영어 표현 모닝구 코우루가 일본어를 배울 땐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어떤 차, 양면성. 양면성.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언어는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죠. 모닝구 코우루오 모라에마스까? 모닝구 코우루오 오라에마스까? 모닝구 코우루오 모라에마스까? 모닝구 코루오 모라에마스까? 네, 받을 수 있을까요? 모라에마스까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모라에마스까 말고 또 있었죠? 오네가이시마스. 그렇죠. 혹은 뭐 부탁드립니다. 오네가이시마스. 네. 오네가이시마스 해도 되겠어요. 모닝구 코루오 오네가이시마스. 모닝구 코루오 오네가이시마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이런 표현을 알려주세요. 모닝콜을 노래로 불러주세요. 제가 일본 갔을 때 모닝콜은 네. 거의 이 전화에서 그 방에 있는 전화기로 세팅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요즘 다 그런가요? 사람 목소리가 아니면은 네. 느낌이 다르죠. 진정한 모닝콜이라고 할 수 없죠. 누가 깨워주느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계가 깨워주는 것은 아니 사람이 깨워주는데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아하.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일본 분들은 네. 가뜩이나 이제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은 친절한데 아, 엄청 친절하시죠. 일본의 네.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친절하잖아요. 네. 목소리부터 친절하시죠. 그렇죠. 네. 거기다 대고 노래로 불러주세요를 계속 요청해버리고 싶어요. 곤란하게? 네. 네. 계속. 경찰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노래를 시키냐? 이렇게?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아침에? 아무 노래나 부르는 거죠. 네가 좋아하는 노래로 불러서 나를 깨워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싶으나. 정말 비싼 호텔에서 비싼 룸에 묵으시면 네.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비싼 룸에요? 응. 그게 관계 있을까요? 어찌됐건 그러고 싶지만 네. 일본어가 짧은 관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냥 받는 걸로 만족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호텔 생활의 꽃. 룸서비스네요. 그렇죠. 룸서비스 받아먹기 침대에서. 받아먹기. 이리로 주세요. 룸서비스 뭐라에마스까? 병원 아니면 호텔. 에서만 가능하다는, 가능하다는. 받아먹기 신공. 룸서비스 뭐라에마스까? 룸서비스 오 모라에마스까? 네, 이건 뭐 아까 배운 거와 똑같이 룸 서비스 오네가이시마스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혹시 일본 호텔에서 룸 서비스를 이렇게 요청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료칸에서 밥을 그렇게 먹은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룸서비스에서 먹는 그 메뉴가 따로 있는데 네, 그렇죠. 그게 오히려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비싸고 사실은 맛이 뭐 사실 그렇지 않아요? 호텔에서 특히 조식 같은 경우 네네. 거의 그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엄청 종류 많고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다 물리치고 귀차니즘에 아, 이제 영국 방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푸짐하게 먹나요? 아침을. 네, 맞아요. 아, 잉글리시.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아메리칸 컨티넨탈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잉글리시면 컨티넨탈 중에서도 갑 컨티넨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 푸짐합니다. 푸짐해요. 푸짐해 네. 그래서 아침에 English? 밑에 좀 내려가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음흠. 내려가서 먹으면 너무 훌륭한 뷔페가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룸서비스를 받으면 골쳤다고. 막 에그는 뭐 스크램블 해주고 그리고 시리얼 하나 주고 토스트는 뭐 두 장 주고 막 이렇게 시키면 졸라 비싸겠죠. 비싼 비싸고 여러 가지도 못 먹고 비용이 섭섭하고 그렇죠. 그래요. 간혹 어떤 호텔은 메뉴판을 그냥 식당 메뉴판 그대로 룸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룸서비스는 네. 밤에 야식으로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아, 역시 이 앞에 편의점에 나가면 너무 맛있는 음식을 싸게 사올 수 있으므로 일본 가서 룸서비스오 모라에마스카라는 말은 쓰지 말자. 웬만하면 하지 말자. 그렇죠. 자, 변환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전압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이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겠죠. 어떤 뭐 그래요. 그게 꼭 변환기가 없어도 여러 가지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호텔에 보면은 일본은 이제 110볼트를 쓰니까 아, 그래요. 아직도. 네, 아직도. 네. 미국이랑 일본은 꿋꿋하게 110볼트 쓰고 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앞에 그 돼지코 꼭 가져가셔야 돼요. 뭔지 그렇구나. 아시죠? 우리 예, 우리 220볼트처럼 동그랗게 생긴 그거 앞에 끼우는 거. 아니, 앞에 그랬다가... 길쭉한 걸로 가져가야지. 아니. 야, 이런 얘기를 이제 여성분과 하기는 굉장히 아, 그러다가 팍 터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양이 젓가락이냐 아니면은 몽둥이냐. 그 이야기와 이것이 안에 흐르는 전류가 110이냐 220이냐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른 이야기. 그래서 호텔에서 보면 주로 그런 110볼트의 생긴 모양으로 된 콘센트도 있고 220이 흐르는 동그란 콘센트도 있어요, 보통은. 그런데 그 안에 흐르는 전류는 뭐예요? 아니, 그거는 그거대로예요. 아, 정말? 네, 동그란 모양이면 아하. 220이 흐르고 그러니까 있고. 우리나라랑 같은 그렇죠, 개념으로. 그렇죠. 이제 외국 주로 호텔에 이제 외국인들 많이 묵는 걸 고려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호텔도 있고요. 아하. 없는 호텔도 있죠. 아하, 일본식으로 이제 길쭉한 코드만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쓰는 제품이 프리볼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꽂아야죠. 그렇죠? 아하. 근데 안 그렇죠. 되면 이제 변환기. 아하. 필요합니다. 변환기는 뭐라고 하냐면 컨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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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바타를 부탁드립니다. 컨바타오 모라에마스카? 컨바타오 모라에마스카? 컨바타오 모라에마스카? 컨바타오 모라에마스카? 컨바타오 오네가이시마스. 컨바타오 오네가이시마스. 네. 자, 타월을 몇 장 더 주세요. 이렇게 해 보려고 그래요. 타월 더 몇 장 받는 곳은 공짜인가요? 공짜죠. 공짜. 공짜를 뭐라고 하나요?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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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타다. 네, 타다대. 타다. 공짜로. 타다. 타다대. 프리. 프리. 타다. 프리. 그렇죠? 타다. 타다가 공짜다. 네. 그래요. 그러면 타월을 몇 장 더? 타월을 난마이까 모토 모라에마스까? 몇 장 더가 난마이까네요. 네, 몇 장 정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타월을 난마이까 모토 모라에마스까? 네, 모토는 뭐 더 받는다는 거니까 빼셔도 무방하겠어요. 모또. 모또가 더다. 네. 더. 그런데 좋으네요. 모또. 네.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표현이에요. 와인을 마시는데 옆에서 따라주고 있으면 글래스로. 네. 모또. 모또.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조또는 뭔가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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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럼 뭐 술 따르는데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아, 조또답게. 조또. 조또.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조또답게. 그다사이. 조또답게. 조또답게. 그럼 모또답게도 되고. 모또답게는 안 되고. 그래요. 모또모또, 조또, 모또모또, 조또답게. 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엑스트라 베드는요? 엑스트라 베또 모라에마스까? 엑스트라 베또 모라에마스까? 엑스트라 베또 모라에마스까? 엑스트라 베또 모라에마스까? 엑스트라 베또 오네가이시마스. 엑스트라 베또 오네가이시마스. 네.
면도기를 달라고 한다고요? 면도기를 달라고 하면 주나? 어, 일회용을 부탁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요. 네. 돈 받지 않을까? 이거 놓여져 있는 호텔이라면 추가로 부탁하는 거니까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이렇게 미니바 위에. 네네. 면도기가 그렇죠. 비치되어 있고. 아, 그렇죠. 가격이 써 있는. 그런 경우도 많겠어요. 그렇겠죠. 네. 자, 그래서 면도기는 쉐바오 뭐라해마스까? 쉐바오라고 하고요. 네. 다음에 추가 담요, 여분의 담요. 여분 너머 후어 뭐라해마스까? 여분이 여분 이렇게 하는군요. 네. 여분. 야, 이거 여분이라는 표현까지 표현하 쉽지만 여분 이렇게 발음 똑같기 때문에 배워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분 노 뭐 후어 뭐라해마스까? 뭐 후어. 네. 뭐 후가 담요지요. 담요. 네. 담요 뭐 후어. 역시 모포니까요. 이것도 뭐 후 비슷해요. 그렇죠? 아하, 여분 노 뭐 후. 네. 모포. 뭐 후. 그러네요. 네. 여분요 모후 모라에 마스카. 모라에 마스카. 마지막으로 7시에 모닝콜을 해주세요. 시치지니 모닝콜로 모라에 마스카. 시치지니 모닝콜로 모라에 마스카. 시치지니 모닝콜로 모라에 마스카. 시치지니 모닝콜로 모라에 마스카. 시치지니 모닝콜로 오네가이시마스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비스 요청하기 첫 번째 시간은 마쳤고요. 네.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표현 배워보죠. 네, 짜네. 짜네.